지금 녹십자 MS가 오늘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로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락세가 조금 연출되는 그런 모습인데, 같이 한번 뉴스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녹십자 MS가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요 이제 얼마만큼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1,150만 주. 1,150만 주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1,150만 주. 지금, 총 주식수가 960만 주인데요. 거기에 1,150만 주니까, 엄청 많죠, 지금. 엄청 많은 숫자를 지금 하는 거고요. 네, 진짜 대규모 유증이에요. 대규모 유증.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에 금액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263억, 263억 정도. 여기에서 지금 일단 예정가액이 4,590억입니다. 11월 1일까지.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꼭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10월 1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 공모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주주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10월 1일 기준이고요. 한 주당 신주 배정은 1.17. 주고 납입일은 11월 14일. 그러니까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10월 1일까지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주냐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걸 줍니다. 나중에 신주 인수권. 어렵죠. 이게 한자로 다 어렵.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해되시죠? 신주 인수권을 주고 나중에 이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할수 있어요.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을 돈을 내면 이게 신주로 바뀌고, 아니면 이거를 입금 안 하면 그냥 이거를 팔 수도 있어요. 그냥 신주도 거래가 됩니다. 얼마에 사가고 팔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권리를 10월 1일까지 들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준다. 이 말인 거고. 뭐 이래 쭉 적혀 있어요. 신규 상장은 11월 26일이죠. 이런 거, 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건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뭐 4,590원이라 나와 있는데, 일단 요 근처까지 빠진다 봐야 돼요. 그 5,000원 밑으로 한번 빠집니다. 주가라는 것은. 자, 그렇게 참고를 하면서 같이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증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가 한번 여기 적어놨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요걸 다시 한번 더 체크를 꼭 하시고, 지금 오늘 지금은 어차피 뭐 종목을 지금은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 MS라는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기업이 지금 여기서 상장이 되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일단은 상장되는 종목은 시세를 크게 내든지 아니면 한번 죽었다가 가든지 그둘 중에 한 개인데, 이거는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시세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여기 2014년 12월 달이거든요. 자, 그럼 이때 지금 요것도 투자 설명서에 있을 거예요. 6,000원이에요, 6,000원. 그죠? 6,000원이 확정가액이었고, 그러면 6,000원이었는데 시가가 9,000원이니까 이미 떠서 시작을 했고, 6,000원에서 3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약 500%가 이미 올랐어요. 500%가. 그 오르면서 많이 누군가 팔아먹었겠죠. 그죠? 장외주식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외주식도 아니죠. 공모가액 대비 500%가 올랐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꼭지가 이제 형성됩니다. 우리 계속 이거 많이 봤죠. 이런 여기 요 자리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그래서 주가 쭉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또 보이죠.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런 자리가 또 뭐예요? 요런 자리가 17,400원이 또다시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17,400원. 쭉쭉가 또 빠지죠. 쭉 빠집니다. 여기서 막 움직이는데 여기서 또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자리니까 11,800원이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뚝 뚫어서 거래량 붙여서 뚫었죠. 그럼 이거 딱 맞고 빠지잖아요. 17,400원이 상당한 저항이 지금 두껍게 깔려 있는 자리고, 요 자리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돌파를 했는데 내려왔다는 것은 이 11,700원을 사이에 두고 여기 과매도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봐요. 과매도가 형성되니까 돌파가 또 강하게 올라왔고, 이 이평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 번만에 이 저항과 지지권을 못 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뚫린 거 이거는 가짜봉이라 봐야 돼요. 그 밑에 이 11,800원을 지켜주는 선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 봉에서 곧장 막 때리고 여기 지켜준다 했죠.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밑에 자리 지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와서 확또 움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봉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여기 두 번째까지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에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오늘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가를 봤을 때 상장이 되고 시세를 한번 크게 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쫙 죽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한번 치고, 여기서 과매도를 주고 한번 쫙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익실현이라, 여기는 이익실현이라고 했죠. 이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빠질 때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 투매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거래량이 또 붙겠죠. 주가는 좀더 빠지겠죠. 이해가 되죠? 지금 오늘 이런 반등 상관없이 요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5,000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 권역 부근 거기 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하단을 좀 봐야 된다. 녹십자 MS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지만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좀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따로 그 영상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